네, 이제 기타 솔로 파트, 그리고 엔딩, 마무리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기타 솔로 파트를 보게 되면, 네, 요 구간이네요. 그래서, 자, 친 다음에 여기 쉼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찻을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안 넣어도 돼요. 식으로 네 간지 딱 넣어주시고 그 다음 여기 가로돼 있는 거 보니까 박자가 4분음표여서 두 박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박인데 셀때두 개죠 딱 이렇게 그래서 여기 연결해 보면 둠바바라밤 빠 하나 둘셋넷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볼게요 뒷부분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또 1번 줄을 순간 쳐줘야 되네요. 그다음 여기 둘둘은 팁이 있는데 발에로 저는 잡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싶어서요. 근데 만약에 나 둘둘 그냥 아까 2, 3으로 잡았으니까 새끼손가락으로 내가 해머링 풀링이 되면 이렇게 가도 좋습니다. 이것도 좋고 그 뒤에는 이미 많이 연주했던 구간이었죠.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0 마디를 보여드려야 돼요. 40 마디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40 마디인데요. 또 똑같이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대충 진행하냐면 이미 앞에 했던 거랑 거의 100% 95% 똑같죠? 따 엄지 따빰끝단다단다단다단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또 넘어갈게요. 이제 다시 한번 그 어두운 분위기의 코러스 파트를 한번더 연주해 주시면 돼요. 코러스 파트를 또 보여드리도록 아, 이제 발에 잡는 것보다 1, 2, 3으로 잡아서 여기서 조금 수정하면 좋은 부분이 여기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느낌으로 쳐주시고 1, 2번 손가락이 자연적으로 옆으로 빠져서 그다음에 1, 2번 손가락이 또 빠져서 이렇게 이제 세 마디를 연주해 주신 다음에 요 마지막 살펴보니까 F샵 7, F샵 7, 소스. 여기서 발의 모양을 잡고,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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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네요. 박자도, 딴, 따, 딴, 딴, 딴. 네,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48마디를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파트부터는 자꾸 악보 보여드리는 게좀 어렵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드려야 될것 48마디. 네, 그래서 48마디는
베이스를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앞에 다 배웠던 거여서 코러스 파트 배웠었죠? 다시 한 번 더 쳐보면 바레지만 1번, 2번만 잡고 하나, 둘, 둘 셋, 넷, 딱, 쿵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51마디를 또 보여드려야 돼요. 51마디 혼란하네요. 갑자기 여기 파트부터 네, 여기네. 이제 뭐 여기는 사실 설명드릴 것도 없이 앞에랑 너무 동일하니까 네. 충분히 금방 캐치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천천히 한 번 더 해보면 여기 쉼표 쉼표가 아니라 앞에 이음줄이기 때문에 쉬어준다 생각하고 흩뚜나둔따둔따둔 여기 좀 다르네요. 네, 이제 마지막 엔딩 벌스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거 끌어올라가 볼까요? 네, 여기 G 파트 엔딩 벌스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도 차차시를 넣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차차 해서 하나 둘 셋 넷 차차 차차 계속 하나 둘 셋 이렇게 그 가사 때문에 안 보이는 여기와 여기는 엄지가 0번이에요 위에 안 잡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셨던 구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8마디 봐야겠네요. 또 쉽지 않은 악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또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자, 뭐 방금 친거랑 거의 통일하네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아우트로 마지막 아우트로를 보도록 이게 참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요. 아우트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막 넘어가 버립니다. 됐죠? 이제 아우트로 한번 보게 되면 thank you.
사실 앞에서 했던 내용이랑 거의 겹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지막 부분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이제 마지막인데 순간 A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에도 좋은데 이게 사람 관절에 따라서 저 0을 이렇게 들어지시는 분 있고 안 들어지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들리는 관절이 아니라서 A를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에서 6으로 슬라이드를 하라고 하는데 그냥 2에서 6으로 바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